소피? 야, 너 여긴 왜 나왔어? 아무도 없지? 와, 야, 진짜 오랜만이다. 소피, 일단 창고로 들어가자. 야, 비 오네. 야, 빨리 신기하다. 와, 빨리 와. 야. 조심해. 아, 너 제정신이야? 밖으로 나오면 어떡해? 네가 하도 안 오길래. 그래도 그렇지. 협정문 제5조. 한스는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 지하 창고에 그림을 보러 온다. 이건 네가 협정문을 안 지킨 거야. 너 밖으로 나오면 너 진짜 위험해. 방금은 네가 더 위험했거든. 아, 이 뿌연 풀떼기들. 이건 풀떼기가 아니고 곤초덤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 네가 꺼내놓은 거야? 너 이제 모니님의 그림을 좀 알아보는구나. 그럼! 이 뿌연 거. 이건 뿌연 게 아니라 빛의 묘사라고 그러는 거야. 늦은 여름에 시작해서 가을, 겨울, 봄, 그리고 다시 여름까지 1년이란 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빛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이 풀떼기들이? 아휴, 너랑 무슨 말을 하겠니. 근데 난 이 그림이 제일 좋아. 가을 풀떼기. 왜? 내 고향의 가을이랑 닮았거든. 고향? 네 고향이 어딘데?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뭐 조금 떨어진 브란덴부르크의 어느 작은 시골? 끝없는 땅 위에 금빛 보리는 바다를 이루고 통나무로 만든 집들 모여서 마을이라 불렸지. 해마다 작은 축제를 벌이며 마을 사람들이 춤을 추던 그리운 내 고향. 하지만 이젠 폐허가 돼버린 그곳, 그 폐허 위에 다시 꽃이 전쟁이 끝나는 그날이 오면 그 언젠가는 다시 꼭 돌아갈래. 나의 그리운 고향으로. 그리고 거기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 거야. 정원? 응. 그리고 거기서 평생 그림을 그리는 거지. 모네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포플러나무와 버드나무로 자. 숲을 이루고 장미넝쿨로 만든 울타리로 정원을 두를 거야. 초록빛 양탄자 위에선 라일락들이 춤을 추고 커다란 거울 옆모습 파란 하늘로 가득 찰 거야. 그 하늘 위에 수련꽃이 피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그 언젠가는 내가 꼭 초대할게. 환상의 정원으로. 나의 환상의 정원으로. 나의 환상의 세상을. 그치. 소피. 응?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 우리가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총을 들고 싸워야 하는지. 한스, 너희 할아버지 어,
어떤 분이셨어? 사실 기억이 없어. 우리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거든.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는 나처럼 그림을 엄청 좋아하는 분이셨을 거야. 왜냐면 우리 할머니 집에 가잖아? 그럼 할아버지 그림들이 엄청 가득해. 소피, 너희 할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완전 영웅이시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용맹한 영웅. 고마워. 아이,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너 근데 이걸 어떻게 그린 거야? 아, 그거 밖에 초상화가 있길래. 근데 너 할아버지랑 진짜 똑같이 생겼다. 그치? 완전 똑같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한테 여길 지키라고 하신 거야. 여길? 처음엔 뭘 지키라고 하신지 몰랐거든? 근데 이제 보니까 이 그림들을 지키라고 하신 것 같아. 할아버지도 신기하게 맨날 너랑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 이건 빛이라고. 소피, 우리 할아버지들을 위해 기도할까? 너나 해. 알았어. 그래서 난 꼭 전쟁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 그건 적이든 아군이든 누군가를 분명히 죽이는 일이니까. 그런데 만약 진짜 네 말대로 내가 선전 포스터를 그려서 사람들이 죽는다면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야. 소중한 거? 너 만약에 선전 포스터를 그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명령 불복종으로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전쟁에 끌려가겠지? 와, 그림을 그리는 게 이렇게 싫어질 줄 몰랐어. 아, 어디 다른 그림도 좀 볼까? 네가 무슨 그림을 알아? 야, 야 이거 진짜 아름답다. 야 이거 꽃이잖아. 저, 소피. 어? 그림 거꾸로 들었어. 예리한데? 아. 난 언제쯤 그리고 싶은 그림을 마음껏 그릴 수 있을까? 뭘 그리고 싶은데? 웃는 얼굴. 웃는 얼굴? 나는 맨날 무서운 얼굴, 화내는 얼굴만 그려봐서 좀 웃는 얼굴 좀 그려보고 싶어. 그럼 그려. 지금? 그냥 그리면 되잖아. 그러면 소피 혹시 내가 너를 한 번만 그려봐도? 야! 나? 응. 야 당연히 안 되지. 왜? 야 나는 옷도 엉망이고 머리도 진짜 엉망이야. 너 괜찮아. 그래? 내가 괜찮게 그릴 수 있어. 죽을래? 그러니까 나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빛을 그린다는 거지. 내면의 빛? 사람들은 각자 다른 색깔로 빛을 내거든. 그럼 난? 난 어떤 색깔로 빛을 내니? 너는 정열의 빨간색, 그리고 냉철한 파란색, 희망의 녹색, 지혜의 노란색 등등 세상 모든 색깔을 다 섞은 색깔이야. 다 섞어? 야, 다 섞으면 무슨 색이 되는데? 검은색. 넌 아주 새까만 검은색이야. 너 많이 컸다. 일로 와. 내가 너보다 원래 컸긴 컸거든. 아니, 너는 나보다 작거든. 야, 찰리 나왔어! 찰리! 찰리! 찰리야, 미안. 소피, 안녕. 나중에 봐. 너 내가 진짜 많이 봐준다! 야, 너 또 오면 진짜 싸버릴 거야! 작은 빛이 틈 사이로 스며들어와 춥고 어둡던 이곳을 밝혀주네. 매일매일 밤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일의 새벽이 기다려지네. 언제부턴지 어디서인지 알 수 없지만 작고 작은 빛이 따스하게 나를 비추네.
젖어가는 빛으로 춥고 어둡던 내 마음 밝혀지네. 언제부턴지 어디서인지 알 수 없지만 작고 작은 빛이 따스하게 나를 비추네. 언제부턴지 어디서인지 알 수 없지만 작고 작은 빛